떠명밭을 유언하고 떠명사이다 잇 떠명밭을 유언하고 또 명사이다 잇 떠명밭을 유언하고 또 명사이다 잇 오명받들기 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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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명사이다잇 오명받들기 원하고 또 명사이다잇 오명 어 플러스 명사를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무엇을 원해요? 어명 받들기 원해요. 예, 어 플러스 명사는 원으로 대신 받고요. 또 유명한 명사가 됐다잉. 또 명사이다잉. 오케이. 더 플러스 명사는 is로 받는다. 예, 밑에 문법 설명 보십시오. 앞에 나온 명사의 반복을 피해서 은 플러스 명사는 원으로. 보통 그 불특정한 명사의 반복을 사용을 그 할 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원으로 쓴다 그런 얘기고요. 또 명사이다잇 유명한 명사가 됐다잇 더 플러스 명사는 is로 받습니다. 그죠? 특정한 명사의 반복 사용을 피하기 위해서 하여튼 대명사 원과 is을 그렇게 구별해서 쓴다 이런 얘기죠. 예문을 볼까요? 예, is there any supermarket near here? 했어요. 키워드는 뭐예요? 예, 슈퍼마켓이죠. 슈퍼마켓이 is there any 어떤 슈퍼마켓이 있어요? 그 다음에 near here는 여 근처에 여기 근처에 이런 얘기죠. 물론 이때 near라고 하는 거 앞에서 이게 near가 전명구니까. 니어 앞에서 눈독을 줬죠. 그럼 앞에 키워드는 슈퍼마켓입니다. 그럼 이때 애니의 뜻도 바로 나오죠. 어떤 슈퍼마켓이 있습니까? Is there 그죠? 니어 히어 이때 니어가 전치사로 쓰였고 히어가 명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여기 근처에 그래서 부사구가 되네요. 자 그런데 이때 N이라고 하는 것은 N이 뒤편에서 슈퍼마켓이 와가지고 단수로 쓰였거든요. 그죠? 이때는 어떤, 그쵸? 밑에 대답을 합니다. Yes, there's one on Main Street. 했어요. 키워드는 뭐예요? One, 하나. 하나가 뭐 하대? 있어요. On 앞에서 눈독 주고 Main Street, 메인가에. 아, 메인가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라는 말은 어? 슈퍼마켓을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 원은요 앞에 왔던 어 플러스 명사 형태 이때 애니는 어떤의 의미를 갖는 어 슈퍼마켓이라고 했어요. 애니가 맨날 복수명사만 쓰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키워드는 뭐예요? 선생님 같으면 그냥 스토리 하면 되겠네요. 이야기 you like 좋아 그죠? 넌 좋아 그 이야기가 그랬어요. 밑에 대답은요. 키워드는요. 예. 이시죠. 좋아. 그게 좋아. 그거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뭘 말했나요? 그 이야기지요. 그래서 더 플러스 명사. 됐죠? 자, 이렇게 어 플러스 명사일 때는 원이라고 하는 대명사로 봤고요. 더 플러스 명사일 때는 is로 받는다.
였어요. 범용 받들기 원하고 더 멍사이다 이. 어 플러스 명사는 원이고요. 더 플러스 명사는 이시다.